여기는 could를 썼어요. 일단 can을 쓰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. 이런 사람이야. 나 이런 사람이야. 이런 느낌이 can이에요, 여러분. 근데 그에 비해서 would를 쓰면 여러분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. 자, 얘를 바꿉니다. I can eat a horse. 나는 말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다. 바로 먹방을 찍을 수 있어. 말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잖아. 그에 비해서 I could eat a horse. 그럼 말 한 마리 먹을 수 있다 없다? 없다. 실제는 먹을 수 없는데 야 이거 말 한 마리도 먹겠는걸? 이런 느낌이 could예요. 그럼 얘를 언제 쓸까요? 야 말 한 마리도 먹을 수 있겠는데? 그렇죠. 엄청 배고플 때 이거 쓰는 거야. 근데 이거 말 잘못하면 안 돼요? 식당에 딱 앉아가지고 Oh, I can eat a horse. Really? 그럼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작은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다른 뜻을 만들어요.